충전들을 제대로 알고 쓰자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페어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충전들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제 손님께서 충전들을 하나 구매하시면서 기계의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셔서 이것도 올리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충전들을 제대로 알고 쓰자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충전드릴 기능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요 토르크 기능입니다. 판마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충전드릴이고요. 여기 보시면 중간 피스 나사 모양으로 해놓으셔야지 토크 기능이 작동이 됩니다. 토크 기능을 잘못하신 분도 계신데 여기 보시면 숫자가 1과 16이 있습니다. 1부터 16까지는 토크 힘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무슨 차이냐면 어느 적정 부하의 힘에 걸리면 그때부터 토크 기능이 작동되는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어 뭉치 안쪽에 스프링과 볼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부하가 걸리면 그때부터 토크 기능이 작동이 됩니다. 기어 뭉치 내부에 보시면 스프링 볼이 톱니처럼 생긴 토크링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조이면 조일수록 토크링이 안쪽으로 파고들어 힘이 세지는 것입니다. 1단으로 해놓으면 토크링과 스프링 볼이 밀어주는 힘이 장력이 약하기 때문에 약하게 느껴지고요. 점점 토크가 올라갈수록 장력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세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판마 기능. 다들 아시듯이 콘크리트나 타공하는 기능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판마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전면 타격 기능이 있어서 일반 드릴 기능을 해놓으면 회전만 하고요. 판마 기능으로 보시면 앞으로 치면서 회전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드릴 기능, 이 드릴 기능은 토크에 방해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회전을 하는 역할입니다. 보통 이 기능을 놓고 철판을 뚫거나 목재를 뚫거나 각종 모재들을 뚫는 역할을 해줄 때 이 기능을 씁니다. 예를 들어 철판을 뚫을 때 스트레이트 드릴로 장착하시고 철판을 뚫을 때 토크 기능을 놓고 뚫으시면 드릴 날이 부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보와 아무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서 뚫어주셔야지 뚫립니다. 그리고 척 사용법인데요. 척 같은 경우에는 보통 뚝딸 되신 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척을 손으로 잡고 드릴을 회전시켜 풀거나 쪼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시면 척이 파손된다는 그런 사실을 모르시죠. 간편하기 때문에 이렇게들 많이 쓰고 계시죠. 정확한 사용 방법은 척을 잠그실 때 이렇게만 하셔도 척이 잠그집니다. 왜냐하면 요즘 키레스 척은 오토락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딱 소리가 나면 잠기는 것입니다. 계속 쪼게 된다면 안쪽에서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풀리지 않고 고착이 된 상태가 됩니다. 척을 교체해야 됩니다. 비트를 끼우신 후 척을 잠그실 때 한 번만 돌려주시면 끝입니다. 오늘은 충전 드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리페어맨이었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